엄청 싼 X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딱 여기 이 집 필요 없어. 1,000원. 30년 동안 그것만 받은 거야. 와 진짜 30년 동안 1,000원이요? 1,000원이라는 게 안 믿겨져.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고양시에 있는 원당시장에 왔거든요. 엄청 싼 떡볶이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진짜 무려 1,000원 떡볶이가 있대요. 컵떡볶이도 1,000원이면 말도 안 되게 싼 건데 떡볶이가 1인분에 1,000원? 말이 되나? 시장에 그리고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기 번데기가 있는데 번데기 파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봐요. 번데기! 번데기 하나만 주세요. 와 맛있겠다. 대박. 와 많다.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원당 떡갈비. 떡갈비도 다 싸가야겠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가서 네. 떡볶이랑 골골 한번 드셔봐. 내가 지금 말할 거니까. 어? 여기 사장님이세요? 응, 같이 저 내가 보다 높더라. 아 진짜요? 무슨 일이지 이게? 떡볶이 1,000원. 말이 돼? 떡볶이 1,000원이야. 번데기 같이 먹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와. 아, 시장 분위기 너무 좋다. 뭔데요? 진짜 맛있어. 이제 시키려고요. 와, 와 김밥 아직 안 시켰는데 김밥이 나왔어. 아니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 드릴게. 아, 아니요. 아니요. 제가 사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김밥을 주시고 가셨어요. 나 아직 주문 안 했는데. 아, 여기 옆에 메뉴판 있는데 와 말도 안 돼. 떡볶이가 1,000원. 떡꼬치도 두 개에 1,000원이래요? 떡꼬치 어떻게 두 개에 1,000원이야? 어묵도 두 개에 1,000원. 떡볶이 5인분에 찹쌀 순대 네 하나랑 떡꼬치 2,000원어치랑 튀김 뭐뭐 있어요? 오징어 김말이 고구마 야채 만두. 오징어 두 개, 김말이 두 개, 만두 두 개, 야채랑 고구마 하나씩이요. 오뎅도 세 개 주세요. 여섯 개.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대박. 지금 많다. 순대 조금만 주고 내장 많이 주세요. 1,000원짜리 몇 개나 넣고. 와 대박. 여기 포크가 있어. 포크. 어 맞아요. 뭐 유명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순왕이 그것도 해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얼굴을 좀 보기 위해서 휴지를 갖다 좀 위로 올려요. 오세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손님은 계속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빨리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아니 여기 맛있다. 이걸 몰라. 맛있어. 와. 많이 달지 않고 매콤하면서 양념이 엄청 꾸덕하고. 너무 맛있는 떡볶이인데? 맛있다. 이게 진짜 1,000원짜리 떡볶이인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튀김도 맛있다. 여기서 깔아줘야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내가 해주는 입맛이 맞아가지고 친정엄마가 해주시는 김치가 안 맞아.
앞에서 먹는 거 불안하지 마. 매주 목요일은 쉬어요? 산정하는 사람이 많아. 목요일날 엄마 국창집 때문에 많이 먹어. 아, 소스가 맛있어서 찍어 먹게 돼. 할머니 어디 떡볶이야? 여기 내려가면 용구에서 닭꼬치하던 있었어. 맛있다. 이게 어묵 하나에 500원 꼴인데 사실 요즘 어묵 500원에 파는 데 진짜 거의 없잖아요. 아무리 써도 700원인데 이놈아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물어봐가지고 지금 찾아가지고 와 만원짜리 뭐 이렇게 가지고 집에 작은 물건으로 만원짜리씩 먹도록 맛있어요. 그게 우리 손주들 주말에 그럴까 봐요. 소스가 진짜 오소리 감도 있네. 이거는 짱짱. 싸고 맛있고. 좀 더 남편한테 사인 하나 해주세요. 좀 더 남편한테 사인 하나 해주세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두툼 엄청 많아서. 이런 데 파도 맛있어. 파도 맛있어. 김밥. 이것도 맛있는 김밥 같은데? 윤기가 진짜 잘 자르네.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뭐야? 안에 속이 꽉 차있어요. 밥만 있을 줄 알았는데 거의. 밥이 없고 속이 완전 꽉 차있고 고기가 들어간 건가? 참치가 들어간 건가? 예. 여기까지 잘 안 올라오게 되니까. 국물이 맛있네요. 몰라, 어차피 팔아줄 건 내가 고기한테 와서 팔아줄게. 아니, 이거 먹을수록 쌀떡인가? 쌀떡 같은데? 쌀떡이. 와. 천원에 파는데 쌀떡을 팔 순 없잖아. 사장님, 밀떡이에요, 쌀떡이에요? 쌀떡. 이거는 밀떡이고, 원래 나 밀떡을 해본 적이 없어. 장사는. 다다익선이시라고 해도 밀떡도 아닌 쌀떡으로 천원에 팔면 양념값은 어떻게 할 거며. 와, 감사합니다. 떡꼬치 이게 두 개에 천 원이에요. 엄청 싸죠, 떡꼬치도. 와, 감사합니다. 네, 대박. 하면 얼마만 더 지난주에 우리 딸 와서 밥 먹으러 저기에서 내가 최경선 해놨으니까 가져가라고 가지러 오면서 엄청 시원하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외손주 먹고 와서 가면서 역시 할머니가 해주는 케찹 베이스. 방금에서 진짜 따뜻하다. 우리는 얼마 그거만 놓고 김장이도 끝냈다. 그거만 먹어. 아니, 그냥 2,000원이면은 떡볶이 1인분에 떡꼬치 2개까지 먹을 수 있고 3,000원이면은 어묵 2개까지 먹을 수 있어. 나 잠깐 갔다 올게 그랬거든? 저 개인적으로 꼬막이밥부터 먹어야 돼요. 진짜 맛있어. 버무린다 빨리 먹이는 거야. 그때 고등어 집에 집게 만 쓰지. 아, 나 그런 국물이 맛있을 거야. 3원인데 쌀떡볶이가 말이 되냐고. 다 생으로 먹고 생으로 다 버무려서 간장, 간장. 어묵도 맛있어. 사장님, 남편 갔다 여기 옆에서 할 수 있어. 그러겠지다. 이거 이대로 드리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여기요. 튀김 찍어. 맛있어 먹고. 튀김 좀 먹어볼까? 아니, 맛있어요. 맛있어요. 찍었는데도 근데 왜 살이 안 쪄요? 난 그게 제일 부러워. 김밥 진짜 맛있어요. 안에 뭐 들어간 거예요? 참기름도 내가 짜서. 와, 진짜요? 깨도 내가 볶아서. 와. 아니, 유부. 아, 유부!
고기인 줄 알았어, 고기인 줄. 안녕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사이트 받고 뭐 다 하고 가래. 진짜 얼굴 조금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거의 분식집 중에서는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제일이라고 할 수 없지만 거의 제일 싸지 않을까요? 내가 2인분이야. 그리고 얘 2인분. 각자 먹어? 진짜 맛있어. 아. 나 모르는 게 많아. 이리 와. 아니 근데 어떻게 한 집이나? 그럼 어떻게 가격이 똑같이 하시지?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어. 왜 안 올리세요? 나도 어렸을 때 떡볶이 먹으려고 애쓴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씩 먹고 이것저것 먹어요. 그래서 하는 올린 뭐야 그거 하지 많이 먹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그거야. 허파도 엄청 두껍게 썰어주시거든요. 순대를 되게 두껍게 썰어주시는데 거의 스테이크급이야 이거. 진짜 많이 주셨어요. 여기다가 범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떡볶이 국물 묻혀주시는 거. 진짜? 혹시 사진 한 장만. 아, 네. 실물이 진짜 예쁘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냥 맛있게 먹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원래 좀 많이 먹어요. 와 이게 진짜 말이 돼. 보통 저 먹방하면 얼마 나오죠? 70만원? 와 진짜 다른 곳이었으면 진짜 5만원 넘게 나왔다. 와 다 먹다. 와 근데 김밥 진짜 맛있어. 김밥 필수. 먹다가 사인하다가 바쁘네. 대학교 합격한 것보다 더 기쁜데요? 어떡해. 진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밖에 갈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여기 봐야지. 그렇지.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먹방하면서 정말 역대급으로 신기했던 곳인 게 맛도 너무 맛있었고 다음에 또 생각나서 오고 싶을 것 같아요. 정도 넘치고 너무 짱님도 정말 좋으시고 대단한 것을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계좌 보내놨어요. 감사합니다. 네. 떡갈비요. 5개에 만 원이요? 2만 원 어치만 주세요. 와, 5개에 만 원 엄청 싸다. 큼직한데. 유명한 사람이구만. 아니에요. 어? 감사합니다. 가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